우리나라에서 메인보드나 그래픽카드 이런 거 비교 영상을 최고 잘 찍는 사람이 누구야? 신성교님이나 체험 다니킹? 하드웨어에 대해서 지식도 박식하고 정말 많이 알아. 전원부부터 뿐만 아니고 안에 별걸 다 비교를 하더라고. 네. 성능적인 거, 기능적인 거.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까지 비교를 하긴 힘들지. 네. 하고 어떤 하드웨어에 대한 아주 심층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신성조나 체험판한테 가서 충분히 자료를 얻을 수 있어. 그럼 우리 특기는 뭐고? 고사양적으로 접근하는 분들보다 범용적이랄까, 대중적이랄까, 손님들하고 실제 상담을 하고 손님들이 보는 앞에 조립을 하는 이런 현장적인 경험이 각자 특기가 있다라고 생각해. 조립하다 보면 너희도 막 하잖아. 아 사장님 이 보드 이거 조립하기가 진짜 까다로워요. 아 이 사장님 이 케이스 손 다치고 안 좋아요. 그래픽카드는 CPU 쿨러하고 간섭이 너무 심해요. 어떤 보드는 이거는 진짜 가격도 싼데 조립하기도 정말 편하고 우리가 조립하면서 실제로 느꼈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 오늘은 뭘 갖고 한번 해볼까? 760 보드 제일 잘 나가는 760 보드들을 가지고 조립성이라든가 좀 표면적인 거, 네, 일반적인 대중적인 거 한번 비교를 해보자. 잠깐만 도와줄래? 760 보드 종류가 많아갖고 같이 좀 들어야 되겠다. 10가지 정도 되나? 760 보드들을 조립의 편의성이라든가 디자인적인 거, 간단한 기능적인 거, 필드에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판매가가 13만원? 저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보드예요. 사실 장점이 되게 많아. 전원부도 되게 튼튼해. 이것도 메탈로 되어 있고 아쉬운 점도 좀 있긴 있다. USB 포트 수가 조금 작은 거? 6개인데 작게. 예. 근데 이게 보면은 되게 뭔가 허전해 보인다. 뒤에가 뭔가 없어. C타입도 있고 다 있거든. 이게 그 와이파이 모듈이 없습니다. 그래도 뭐 여기 적게 다 있는데 HDMI DP도 있고 그리고 M.2 방해판이 없는 거. 저희들이 보기에 이 메인보드의 가장 큰 장점이 뭐고? 불량률이야. 불량률이 너무 없어. 1000개 정도 나갔지. 거의 좀 많았어. 불량률이 하나, 두 개? 거의 없었던 거. 조립 용이성은? 기본적으로 C타입하고 전면 USB 포트 두 개 다 묶여있으니까 한 번에 꼽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보드의 최고 장점은 뭐야? 아무래도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렴하지. 다른 장점이나 단점은? 이쪽에 보면 전면 오디오 포트. 이게 기본적으로 웬만한 보드들은 가로로 되어 있는 게 보통은 여기 있잖아. 약간 위치가 좀 예, 그러네. 예, 그러고 보니까 5V RGB 핀이 없어서 팔라딘 400처럼 별도로 ARGB 포트로 해서 불이 들어오는 그런 특수한 쿨러들은 이 메인보드로 했을 때 RGB가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 그리고 이런 것도 특이하게 RGB 포트가 있지. 저렴한 보드에는 보통 구형 모니터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PS2 포트 같은 것도 있지. 근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장점이 될 수도 있어. 옛날 기계 장치나 이런 데 붙일 때 PS2 포트나 이런 게 꼭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 얘가 이 가격대에 비해 가지고 일단 M.2도 두 개 있지. 램 솔롯이 두 개밖에 없는데라고 하지만 사실 이 정도 가격대는 CPU를 i3급이 들어간단 말이죠. i3급에서는 뭐냐? 사무용이지. 아니면 아주 저렴한 가격대의 오버워치나 배구용이라고 램을 32기까지 꽂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램 솔롯 두 개라도 문제가 아니지. 사실 이 가격대에 이 정도 방열판 붙어 있는 것도 고마운 거라고 생각을 해. 760 프로 RS.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뢰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오 패널 일체형에다가 후면 C타입. 디자인이 되게 깔끔해. 전면 C타입 있고 M.2가 이게 아마 3개 꽂힐걸? 하나도 방열판도 있고 전원부도 일단 눈으로 보기에 되게 튼튼해 보여. 20만원 아래쪽 가격대에서 굉장히 구성이 좀 꽉 차있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들어. 요쪽에 이제 5V RGB가 포트가 두 개라는 게 이 가격대에서 나올 수 없는 구성인 것 같습니다. 웬만한 RGB CPU 쿨러들은 다 먹힌다. 수능이든 뭐든. 예, 그쵸. 이게 근데 방열판이 너무 두꺼워갖고 예. 쿨러 조립할 때 좀 불편하지 않나? 이 제품은 보안상 타는 문제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Z06도 잘 달리나? 예. 그리고 얘가 거의 쓸 일은 없지만 와이파이 모듈 꼽는 구멍도 있어 여기. 그래서 모듈을 따로 사면은 와이파이도 들어갈 수가 있지.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드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많이 나가는 보드야. 스펙은 어때? 19만원대인데 와이파이 블루투스 모듈이 들어간다는 게 큰 장점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 그래픽카드 꼽히는 데도 메탈. 전원부 자체도 이제 12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이 가격대 치고는 높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장점이 하나 있는데 끝날 때까지 말 안 하면 너 혼난다. 실제 손님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네. 많이 나타나는 장점이야. 화면에 지금 HDMI 포트랑 DP 포트 총 4개 들어가. 그걸 딱 한 박자 빨리 말을 하지. 그래픽 카드를 안 꽂고 주식 모니터를 두 개, 세 개 꽂으시는 분들이 이 보드를 참 하기가 좋아. 조립성은 어떤 노예가? 3.0 포트 두 가지가 한쪽은 위로 꽂히고 한쪽은 옆으로 꽂히는 두 가지가 다 있어서 그리고 케이스 호환성에서 좀 문제 없이 거의 다 들어가는 부분. 이쪽보다 이쪽에 있는 USB 3.0 포트 깍두면 편하지, 그지? 제 욕심에서의 아쉬운 점이긴 한데. 여기 그 M.2 SSD 꼽히는 뭐 여기 나사 있죠? 나사 구멍 세 군데가 이렇게 있는데 나사 하나는 꼽힌 상태에서 나오면 그래 이거 왜 안 해줬을까? 방열판이 약간 같은 느낌이 얘기가 좀 비어있어. 방열은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겠다. 바람이 통해서 이것도
굉장히 가성비 있고 괜찮다고 생각인데 아까 말하던 말했지만 참 요거는 아이오 패널이 일체형인데 이건 아이오 패널이 일체형이 아니야. 일체형을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지. 립타이드도 일체형이지. 얘는 어떻노? 조립 편의성이 이제 다른 에즈락 보드들 신뢰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USB 포트 다 몰려있고 가격대가 18만원대인데 CPU 전원부가 박격포하고 개수는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서는 저는 큰 메리트를 느꼈다고 생각해요. 그 모양이 일단 예쁜 거 찾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라인 같은 거 줘가지고 모양이 좀 예쁘고 이런 거하고 좀 달라. 이런 것들은 보면 박리판이 뾰족뾰족하게 돼 있잖아. 근데 얘는 부드럽게 처리돼. 부드럽게 돼. 조립할 때 손 다치는 거를 좀 줄여주는 그런 게. 그리고 이 질감이 그런 거야. 만지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약간 고급진 느낌. 군대에 있을 때 탄통. 잘할 수 있지. 이거 둘이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끝까지 가야 돼. 이쪽에 지금 5V RGB 쪽하고 펜 4핀 꼽히는 거 있죠. 이게 한꺼번에 다 몰려있어가지고 펜들 이제 펜 꼽을 때 이제 편하게 한꺼번에 몰려서 꼽을 수 있다는 게 SSD 방열판도 꽤 튼튼하게 되어 있어서 두께가 생각보다 또 괜찮아요. 전반적으로 가격 생각하면 완전 튼튼하게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 보드라서 와이파이 블루투스 꼽을 수 있는 이제 모듈까지 있다는 거. 솔직히 18만원대에서는 진짜 있을 거 다 있는 이제 알찬 구성이라 저는 생각해요. 아수스 터프 할 말 많지 않아요? 일단 방열판 튼튼하게 나오는 건 좋긴 한데 높이가 너무 높아서 여기서부터 IO 실드까지 전부 다 방열판이에요. 공랭 쿨러 장착하실 때 방열판이 진짜 이렇게 두꺼운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그게 장착이 안 된다 봐야죠. M.2 SSD 들어가는 두 개 다 방열판 들어가 있고 후면에 IO 실드도 다 일체형으로 잘 들어가 있고 전원부도 튼튼하고 만듦새 자체에 진짜 그리고 이것도 약간 소소한 게 별 거 없는 거긴 한데 램 슬롯 색깔이 다르죠.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약간 편의성을 위해서 색깔별로 꼽으면 좋다라는 거를 좀 표현할 수 있는 게 약간 배려? 편의성? 좀 약간 단점 하나 찾긴 했거든요. 요 정도 급이면 보통 8핀 두 개이긴 한데 8 플러스 4인 게 한 핀 하나 더 추가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한 가지는 이쪽에 펜 들어가는 핀이 위치가 아 여기 방열판 위에다가 손 베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부분을 좀 고려하더라도 그래도 나름 구성은 괜찮다. 이 이제 지금 중간 라인업댁 중에서는 제일 많이 나가지 않나요? 전체적인 구성에 비해서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돼서 보통 조립 나갈 때 많이 들어가는 보드기도 하고요. 가격이 얼마 돼요 이게? 20만원 초반 중반 정도. CPU 전원부가 이 가격대 얘가 제일 높잖아요. 그렇지. 960A 그 정도 되었죠. 그래서 가격 대비 제일 좋고 뭐 C타입, A타입 들어갈 수 있고 다 있고 그리고 방열판 자체도 튼튼하게 엄청 굉장히 잘 나 있고 이 보드 역시도 SSD 방열판 두 개 달려 있고 사쿠라 같은 경우에도 하단에 두 개 있고 같이 측면에도 지금 이렇게 네 개까지 다 들어갈 수 있고 아 그리고 단점 하나 여기 램 슬롯하고 방열판 사이에 이래 있어가지고 손이 안 들어가지고 박격포는 딱히 불편한 게 거의 없었어서 그렇죠. 자 이제 기가바이트 나자마자 느낀 거는 이쁘다. 이 방열판까지는 흰 색깔인 거는 많이 봐왔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도 이런 기판 자체도 흰 색깔이잖아요. 오라이트 맞춤 PC들 보면 요 보드 들어가면 진짜 이쁘잖아요. 저 이게 큰 장점 1순위 생각해. 이게 약간 어디서 찾아본 거긴 한데 오버클럭이 되게 램오버가 잘 된다고 물론 권장은 맞아요. 조립 편의성 또 하나 좋은 거 있지 않아요? 요거 아, SSD 나사 방식 아니고 그냥 돌려서 그냥 쉽게 빠지는 방식이라서 장착하기 되게 편한 보드. 요것도 약간 아쉬운 점이라면 위쪽에 CPU 보조 전원 이 보드 역시도 8 플러스 4인 게 살짝 아쉬운 점. 이 HDMI 포트가 있는 것도 신기하거든요. 여기 보면 HDMI나 디스플레이 포트 선 이쪽을 통해서 케이스 화면 나오는 걸 출력하게 되는데 이 보드는 이 HDMI 포트 통해서 이제 출력할 수 있다는 것도 조립 편의성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규격이 ATX로 커지는 보드입니다. 딱 봐도 크죠? 앞전에 있던 박격포에서 좀 큰 사이즈 그냥 확장판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여기 옆에 뭐 USB 꼽는 거라거나 SATA 포트라던가 박격포하고 크게 차이점이 없는데 이게 이제 SSD 꼽히는 게 맨 밑에 보면 2번, 3번 한 줄로 들어가는 SSD 총 3개 꼽힐 수 있다는 거. 아무래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5V 단자가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펜이랑 5V 단자 들어가는 게 한 곳에 몰려 있어서 좀 깔끔하게 정리되기도 하고요. 아까 박격포인도 똑같이 이렇게 입으면 좋았을 건데 사이즈가 커져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 그건 있긴 해요. 이거는 이 보드만 아니고 큰 사이즈 보드긴 한데 큰 보드를 이제 케이스에 넣을 때 좀 빡빡하다는 거. ATX 보드가 장점이 슬롯 3개짜리 이상 들어가는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하단부 포트 간섭이 이제 없는 게 장점이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간이 배로 늘었으니까
이거는 약간 포장을 조금 찍고 싶긴 하거든요. 스티로폼도 같이 주어진다는 거. 에즈락보드가 포장을 할 때 보드 같이 묶어서 나와가지고 보면 포장 요 부분 이동하면서 움직임이 없으니까 좀 편한 것 같아요. 얘도 똑같이 SSD 3개 꼽히고 얘도 와이파이 모듈을 꼽을 수 있게 슬롯도 되어 있고 이게 또 에즈락보드 특징이긴 한데 이 펌프 4핀 꼽히는 거 있죠. 어디를 꼽아도 이제 슈렌 쿨러가 다 호환이 가능해요. 그 외에 뭐 여기 뭐 C타입, A타입 전부 다 몰려 있고 나사 꼽을 때 다른 이제 큰 사이즈 보드에는 없는 이제 나사 규격입니다. 그래서 이 에즈락 보드를 장착하실 때는 꼭 여기다가 스탠드 오프를 설치한 이후에 장착하셔야 돼요. 약간 이거 큰 특징.